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데요. 강서구가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펼칩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캠페인은 마스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시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은 여분의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하면 면 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받은 착한 마스크는 지역 내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18일 첫 캠페인에는 천여 명의 주민들이 착한 마스크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또 강서구는 부족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면 마스크 10만 개를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면 마스크는 정전기 방지 필터 4개가 한 세트로 돼 있고 세탁이 가능한 이중 원단 사이에 정전기 필터를 삽입, 교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강서구는 면 마스크를 4월 중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희망하는 주민, 구청 및 공단 등 구청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면 마스크를 지급받은 구민과 직원들에게는 공적 마스크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강서구 소속 공무원과 참여희망 구민들에게도 보유 중인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받아 가장 시급한 의료 현장 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구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